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조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조와 여기는 국민 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기아차 고공농성 중인데 농성 현장을 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K에서 발빠르게 클립별로 보도를 해서 SNS 유통도 시켜서 아신 분 있을 거고요. 오늘 저녁 뉴스K에서도 상세하게 보도가 나갑니다. 이 관련해서 양경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경기도 화성 산해 하청 분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양경수 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냐고 여쭈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오후 4시 반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연장이란 걸 들고 우르르 나타나서 농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제문 뜯어내고 막 침탈 시도했다고 하는데 사건 경위 좀 더 소상히 일러주고 누구들이 그렇게 했는지까지 파악이 됐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어제 오후 4시 반경에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기업 최정명 조합원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10여 명의 남성들이 머리에 헬멧을 쓰고 각종 예. 무기를 들고 옥상에 쳐들어왔다. 어허. 긴급한 상황이다. 지금 계시는 곳 옥상이 몇 미터쯤 되고 몇 층 그런 거죠? 13층 건물 옥상에 약 한 15미터 되는 광고탑 위에라서요. 아유, 전체적으로 땅에서부터 보면 7, 80미터 정도 되는. 대단하군요. 더군다나 춥기도 할 텐데. 네, 말씀 계속하시죠. 네,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하고 뭐 네. 두려움도 좀 섞여있는 목소리였고요. 예. 그래서 뭐 통화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긴급하게 사람들을 고공농성장 쪽으로 모여달라고 연락을 하고 예. 약 한 시간 후에 이제 고공농성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10여 명의 남성들이 헬멧 쓰고 뭐 각종 무기를 들고 옥상에 들어와서 두세 명 정도는 긴 장대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아. 저희가 광고판 앞쪽에 이제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과 정몽구가 책임져라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았었는데 네. 그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또 뒤쪽에서는 그 옥상에서 전광판으로 이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 출입문을 뭐 연장을 동원해서 뜯어내고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농성자들 이제 플랑 그 현수막은 재빠르게 걷어 올려서 훼손은 막았고 예. 또 뒤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안쪽에서 바리케이트를 좀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안쪽까지는 진입하지 못하고 위쪽에서도 이제 농성자들이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던지고 하니까 예. 일단 전광판 밑으로 좀 피해서 음흠. 거기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엿보다가 한 1시간 만에 옥상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물리적 충돌은 없었군요.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예. 충돌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럼 기아자동차 사측에서 보낸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요. 네. 광고업체에서 동원한 용역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광고업체에서 그렇게 무리하고 무리막지한 방법으로 진압을 시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현대기아차 그룹사에서 그룹사 차원에서 용역들을 고용해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아무튼 광고업체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선뜻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네. 실제 용역들이 그 건물 출입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나 그동안 용역들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 네. 자기들은 광고업체 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상식적으로 광고업체 직원들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행위들이나 표현이나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저 양경수 위원장, 분회장 등을 포함해서 고공동성에서 주장하는 바,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아차에 있는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작년 9월 25일에 소송을 진행했던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이라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교섭도 회피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공농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기아차 그룹의 이런 만행을 알려내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광고회사 명보 에드넷이란 곳에서 고공농성장의 음식물 반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광고회사가 네. 기아차 사측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아차라고 하기보다는 현대기아차 그룹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재 저희가 고공농성 중인 광고판에도 현대자동차 광고가 송출 중이었고요. 네. 또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뭐 한남대교 남단 쪽에 있는 광고판도 현대차가 독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사 차원에서 실제 재벌들이 사실 아무 광고 업체나 선정해서 일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오는데, 이른바 하우스 인 에이전시 뭐 이런 데인가 보죠.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 현대차 예. 광고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저희 한 7월, 8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저희가 고공농성을 하면서 이 명보 에드넷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영세한 업체라서 이 광고판에 광고 송출을 하지 못하면 조만간에 도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해주면 자기들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몇 차례 요청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8월 초 정도에 현수막이 이제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하지 않을 테니까 광고 송출을 하시라고 광고업체 요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달이 되도록 광고를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뜨시냐, 광고를 뜨셔라 했더니 그제서야 그때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자기들은 광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식사도 통제하고 가족조차도 식사를 전달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러면서 인권위 긴급부재 신청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겨우 현재는 가족과 인권위에서만 식사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광고업체 명보 에드넷이 독자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밀접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점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말이죠. 네. 그 명보 에드넷 직원이 경찰의 네. 출입을 막았다고요? 어떻게 공권력보다 우선합니까? 저희도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적어도 옥상의 용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뭐 고공농성자들이 안전한지는 옥상까지만이라도 가서 확인을 좀 하자 이렇게 경찰에다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경찰에서는 광고업체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광고업체 협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광고업체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어제 막아선 것은 1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1층에서 광고업체 직원 한 명이 꿋꿋하게 문을 잠그고 버티고 서서 경찰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도 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경찰이 그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경찰들이 그 사람을 연행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로 뭐 제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3, 40분간을 경찰들이 와가지고 통사정을 했어요. 비켜달라고. 네, 그런데도 그 뭐 광고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에 빠빠치 들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치안 부재지구군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명보에 드는 직원이 아니고요. 네. 아마 노동조합이 투쟁 현장이 내렸는데 수차례 투입됐던 전문적인 네. 용역업체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밀양 그 송전탑 시위 진압 현장에 용역 전문 용역도 투입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그렇죠. 뭐 창조 컨설팅 이런 데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창조. 네. 거기도 창조예요. 지금 네, 그나저나 걱정인 게 이제 차가 어제 그제는 굉장히 날씨도 추웠는데 지금 네.
124일째인가 올라가시는 게 지금 124일째인가 그렇죠? 예, 그럼 넉 달이 훨씬 넘기고 예.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약 6, 70m 상공이면 밤이나 새벽은 굉장히 차갑고 예, 현재 초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타결될 적이는 없고 이게 고공 시위가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양 분회장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건강 상태도 함께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건강은 뭐 한기업 조합원 같은 경우는 워낙 혈압이 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특히나 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 환절기에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최정명 조합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여튼 그 광고업체 통제로 인해서 지금 옷가지들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만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두터운 옷이나 이런 것들 제공받지 못하고 침낭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건강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예, 투쟁 방향이랄까? 뭐 거기서 시한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조건이고 또 불법 파견 정규직화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이 완성차 공장에서의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 벌어주고 있는 투쟁이거든요. 네. 그만큼 책임도 있고 또 무게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는 막강한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답이 보이거나 뭐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투쟁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는 법원도 인정하고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네, 또 조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시간이 다 예, 돼가서 미안합니다. 기아차,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는 법원도 인정했고 그랬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판결로 났던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추워지는 네, 날씨 각별히 몸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제2의 침탈 사태가 우려되지 않을까. 혹시 핸드폰 와이파이가 있나 데이터 이런 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뉴스K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최근의 상황을 뉴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말씀 전하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경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